먼저 히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의 이동에 대해 간단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열전도와 대류, 그리고 복사로 나뉘는데 열전도란 열이 물체 속에서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가열된 금속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류는 주로 기체나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뜨거워진 기체는 가벼워져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체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주변에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 대류이다. 방 한가운데 놓고 방 전체를 데우는 난로나 금속관에 뜨거운 물이나 증기를 통과시키는 스팀은 대류 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대류 현상은 실내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히터는 열복사 현상을 이용한 기구다. 절대 0도보다 온도가 높은 모든 물체는 외부로 전자기파를 발산하고 이 전자기파를 받은 물체는 그 에너지의 일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복사 현상이다. 즉 히터는 전자기파 중 적외선을 발생시켜 가열 대상에게 쏘아보내는 장치인 것이다.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은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긴데 적외선은 빨강보다 더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말한다. 가시광선의 영역을 벗어나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을 그만큼 잘 전달하며 파장이 길수록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이 있다. 히터는 열 전달 능력이 뛰어난 적외선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전기 히터의 뒷면에 반사판이 달려있는 것도 복사되는 적외선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럼 전기 히터는 어떻게 발열되는 것일까? 전기 히터의 발열 원리로는 저항선인 니크롬과 철크롬 계통의 열선이 전류가 통함으로써 발열되어 열이 발생되어지는데 그 열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인체나 사물에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은 저항선에 의해 전류를 흘려보내는 일반 전열기나 저항로 등이 있으며 전구처럼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